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찬송가 피아노 반주의 쌤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를 공부하겠는데요. 왼손은 코드를 이용해서 치기 때문에 기존의 찬송가보다 훨씬 쉽게 칠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기에 앞서서 기존의 찬송가와 코드로 치는 찬송가가 어떻게 다른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악보대로 치는 악보대로 칩니다. 다음은 코드를 이용해서 치는 방법입니다. 보통 사람이 듣기에 그렇게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쉬운 테크닉으로 치게 되면 더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좀덜 들어가기 때문에 깨끗한 소리가 나고요. 어려운 테크닉을 소화를 잘못 시키면 좀 거친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부로 치기 어려우신 분들, 코드를 이용해서 치는 방법으로 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치는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이용해 치기 때문에 코드를 먼저 익히셔야 됩니다. 이 곡은 네 개의 코드가 나옵니다. B플랫, E플랫, F, G마이너 코드가 나오는데요. B플랫 코드가 나오면 C하고 C 내림표 옥타브 칩니다. E플랫 코드가 나오면 C 내림표와 미 내림표, F 코드가 나오면 파하고 라, G마이너 나오면 솔하고 C 내림표. 자, 이네 가지 코드만 익히시면 왼손 연습은 끝나는 겁니다. 오른손 한번칠때 왼손 코드, 고코드를 한 번씩 쳐주면 되기 때문에 금방 치실 수가 있습니다. B플랫, E플랫, F, G마이너. 마치 기타 코드 잡듯이 그렇게 탁탁탁 잡을 수 있어야지 중간에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수 있겠죠? 네 가지 코드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연습을 충분히 해주세요. G마이너. 자, 그 다음 오른손만 이제 치면 되는데요. 오른손은 악보대로 칩니다. 소프라노와 엘토를 악보대로 치겠습니다. 곡을 보기 전에 이 곡은 조표가 C와 미의 내림표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말은 C 칠 때와 미칠 때는 검정건반을 치세요. 이 뜻입니다. 그거를 생각하시고 악보를 봅니다. 처음에 레와 C 내림표가 나옵니다. 1번, 5번, 하나, 둘, 파하고 라. 그 다음에 미플랫과 솔, 레하고 파. 그 다음에
C의 내림표와 레인데 엘토 부분이 왼손과 겹치기 때문에 치지 않습니다. 소프라노만 칩니다. 그 다음에 레하고 파. 자, 쉽게 찬송가를 친다 하더라도 소프라노와 엘토를 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찬송가가 체르니 40번, 50번 수준이라면 체르니 30번 정도는 치고 나서 쳐야 소화가 잘 됩니다. 제가 아래 카페에 클릭하시면 바이엘부터 찬송가까지 이렇게 강의한 영상과 악보를 올린 카페이니까요. 카페 클릭하시고 이용 안내를 보시면 찬송가 반주 악보까지 코드로 된 찬송가 반주 악보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음 한음을 정확하게 칩니다. 레하고 시 내림표, 파하고 라, 미 내림표 솔, 레하고 파. 그 다음에 겹치기 때문에 엘토는 소프라노만 레 치고, 그 다음에 레하고 파. 한음 한음 정확하게 치신 다음에 이거를 박자에 맞춰서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정지 버튼 눌러놓으시고 두 마디 완전히 될 때까지 떠듬떠듬한거리고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왼손 칩니다. 왼손 B플랫, 아까 C내림표 옥타브 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도 위에 코드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앞에 코드와 같다는 뜻입니다. B플랫을 칩니다. 자, 오른손 칠때 왼손 같이 쳐주면 되기 때문에 박자는 오른손 박자하고 같이 치면 됩니다. 양손 쳐보면요. 오른손 레하고 시 내림표, 왼손 B플랫. 오른손 파하굴라. 그 다음에 레하고 파, 왼손 B플랫 계속. 그 다음에 엘토가 겹치기 때문에 오른손 소프라노 레만 칩니다. 이 한음 한음 정확히 치신 다음에 또 박자에 맞춰서 연결합니다. 자, 두 마디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잘 되시면 세 번째 마디 넘어갑니다. 오른손 미 내림표 솔 1번 3번 그 다음에 시 내림표와 미인데 여기서도 역시 엘토 시 내림표와 왼손과 겹칩니다. 그래서 소프라노 미만 쳐줍니다. 그 다음에 미 플랫 솔그 다음에 똑같으네요. 레하고 파 똑같고 한음 한음 정확히 치신 다음에 박자에 맞춰서 쳐봅니다. 역시 두 마디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왼손 쳐봅니다. 왼손 E플랫. E플랫은 C플랫과 미플랫 치기로 했었습니다. 다음에 B플랫으로 바뀌었죠? 양손 쳐봅니다. 오른손 미 플랫과 솔, 왼손 이 플랫. 같이, 하나, 둘. 그 다음에 미 플랫과 솔, 비 플랫. 연결합니다. 자, 처음부터 네 마디까지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첫 번째 마디 파하고 시 내림표 칩니다. 1번 4번 미 플랫과 라 레하고 시 내림표 파하고 라 파하고 도 파는 같고 시 제자리표 또 파는 같고 스톱
자, 엘토 부분이 여섯 번째 마디가 엘토 부분은 파만 치면 되기 때문에 소프라노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도, 돌, 시, 도. 제자리표 표시 있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두 마디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역시 마찬가지 정지 버튼 눌러놓으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왼손 B플랫 하나, 둘, 셋, 넷. 자, 여섯 번째 마디 F가 나왔습니다. 파골라 칩니다. B플랫 하나, 둘, 셋, 넷. F 하나, 둘, 셋, 넷. 양손 쳐봅니다. 파하고 C내림표 B플랫. 자, 도하고 파, F. 연결합니다. 일곱 번째 마디, 파는 꼭 똑같아요. 오른손 소프라노만 신경 씁니다. 레, 둘, 역시 파 똑같고, 도, 레, 미내림표. 엘토가 파만 치면 되기 때문에 소프라노만 신경 씁니다.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박자 충분히 해주시고요. 왼손 B플랫. 하나, 둘, 셋, 넷. F, 파골라. 양손 칩니다. 오른손 파골레, 왼손 B플랫. 자, 왼손 F 파하고 미플랫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무릎을 꿇고서부터 연결합니다. 네 마디. 여덟 번째 마디까지 공부했는데요. 맨 처음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페달은 맨 나중에 악보 다 보고서 밟습니다. 자, 여덟 번째 마디까지 공부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여덟 번째 마디까지 금방 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두 마디도 겨우 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본인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진도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칠수 있을 정도까지 실제 교회에서 반주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연습하고 넘어가시면 점점 실력이 쌓일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